Hello everyone, thank you for joining us again. Charlie's English Revolution 형용사 마스터 시간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같이 오늘은 사물을 수식하는 형용사,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표현을 같이 보기로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물, 사람으로 나눠가지고 같이 보았죠. 그리고 뜻도 여러 가지 있는 거. 자, 띠개 뜻이 뭐 있다고? 두꺼운이라는 뜻도 있지만 뭐도 있어요? 띠개, 물이, 그러니까 뭘 많이 넣은 그죠? 그 진한 이런 진한 커피, thick coffee. 그리고 물이 많은 커피는 watery라는 걸 보았습니다. 자,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이 볼게요.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양을 나타내는 형용사 같이 처음부터 같이 가겠습니다. 저번주는 사이즈를 저희가 같이 봤고요. 오늘은 양을 나타내는 거. abundant예요. abundant. 양이 많은 거죠. 많은 거. abundant도 있고요. 너무 많은 뭐래? excessive예요. excessive. excessive도 있어요. excess가 넘치는 했죠. 넘치는. abundant였어요. 가득 찬 건 뭐랬니? fill이었고요. 빈 거는 속이 비었으면 hollow였지. 그리고 empty는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거야. 아무것도 없는 거. 그래서 hollow는 약간 소리 나는 거, 웅 소리 나는 것처럼 되고요. empty는 아예 없는 거, 아예 아무것도 없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abundant예요. abundant 차여 차 있다라는 뜻의 반대말이 empty가 되겠죠. 그래서 abundant가 많은 거, 양이 풍성하게 많은 거 abundant. 그래서 abundant는 주로 이제 이런 거를 많이 쓰죠. abundant blessings 이렇게 해볼까? abundant blessings, abundant blessing. 자, 이거 아시죠? 번빵, 번빵. 번빵 안에 뭐가? 치즈가 많이 들어있지? 풍부하게 들어있어. 그래서 abundant가 많은 이란 뜻이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bundant. 자, 초과했으면 뭐라? excessive. 한국 또 뭐 있었죠? exorbitant. exorbitant. exorbitant이었어요. 해봐, 다시 해볼까? exorbitant. E-X-O-R-T. exorbitant. 해볼까? exorbitant. exorbitant amount이에요. abundant. abundant amount. abundant amount. abundant, 양 많다, abundant amount. abundant blessings, abundant blessings. 그래서 번, 번이 풍성해. 그래서 풍성한, abundant. 채워졌으면 fill이고, 풍성하면 abundant. 그지? 초과하면 excessive. 양이 조금 초과했으면 어떻게? exorbitant. massive, massive. 다 똑같은 뜻이 되겠습니다. sufficient, sufficient. 충분한, 충분한. enough의 어려운 말이 뭐다? sufficient입니다. enough. 충분히 많아, sufficient. sufficient의 얘 이름이 Sophie야, Sophie, Sophie, Sophie. 남편이 피 같은 돈 갖다 주지. 그럼 돈, 피를 써. sufficient. 어떻게? 충분하게 쇼핑을 많이 해. 걔 이름 뭐라고? Sophie. 이름은 Sophie, Sophie, Sophie 이름이 외웠습니다. 저번주는 Magni 어찌 저번 시간에 Magni? 자, Magni 뭐라고? Magni는 대성, 대성했어. Magnify. Magnify 반대말이 뭐였어? Miniature, miniature였습니다. Miniature. sufficient, sufficient, 충분히요, 충분히. 그래서 안 충분한 건 insufficient이에요. insufficient, insufficient, 그죠? insufficient, sufficient, insufficient, insufficient, insufficient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sufficient. 자, multiple이야, multiple. 자, multiple은 이렇게 가는 거지. double. 두 배면 double. 세 배면 triple. 그 이상은 multiple. 해볼까? double, triple, multiple. 시작. double, triple, multiple, double, triple. 자, multiple 이상으로 만약에 몇 배를 말하고 싶지. 그럼 어떻게 돼? five times 해야 돼. 그러면 다섯 배 더 큰 거는 five times sized 하면 되겠지. five times sized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많은이죠, 많은. numerous야. numerous, numerous. numerous가 많은 뜻이 있는데요. 이렇게 숫자가 많은 걸 numerous라. 이게 지금 숫자가 많이죠. 숫자. 이렇게 숫자가 다양하게 많아. 그러면 그걸 뭐라고 한다고? numerous야, numerous. multiple은 똑같은 게 많지. 그죠? multiple은 똑같은 게 많아. 근데 numerous는 뭐야? 좀 다양하게 많지, 다양한 게 많은 거. 그래서 numerous입니다, numerous. 다양한은 뭐 영어로? 다양한은 diverse야, diverse. 누가 많다? 다이버들이 다양하게 많다. 이렇게 하면 돼, diverse. diverse, numerous. 아까 diverse, numerous. numerous는 어디서 나왔다고? number. number에서 나왔어, number. number가 많은 거는 numerous고. 다양한 종이 있는 건 diverse, diverse. 다양하니까 diverse로 하면 되겠지. 다양한 종은 diverse. 그 다음에 double, 그지? double, triple, multiple. 할까? double, triple, multiple. double, triple, multiple.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sparse야. sparse는 드문드문 있는 거. sparse야, sparse. sparse. 드문드문 있다. 자, 우리 동네에는 뭐가? 스파가 드문드문 있어. 여기 봤다. 스파지, 이거 스파. 스파. 목욕탕 있죠, 목욕탕. 목욕탕 영어로 스파라고 그래, 스파. 스파가 드문드문 있어. 원래는 목욕탕이 bathhouse라고도 해요. bathhouse, bathhouse. 근데 미국에서는 이거 사우나 있죠, 사우나. 사우나나 bathhouse는 굉장히 비싸요. 우리나라 너무 싸잖아. 그리고 우리 외국 사람들 한국에 와가지고 스파 많이 가더라고.
스파가 어떻게 있다? 드물 수. 자, sparse water drop. water drop. rain drops 이거 rain drop. rain 뭐라고 한다고? 빗방울 영어로 rain drops에서 sparse rain drops. rain drops가 이렇게 두근 뭐야 근 뭐야 군데군데 있다, 드물게 있답니다. sparse, sparse. 형용사 알면은 명사를 조금 더 뭐야 풍성하게 abundant하게 수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는 뭘로 수식해? 형용사로 수식하죠. 그래서 형용사 많이 외우면 명사가 확장되고요. 그래서 맨날 여자 여자 얘기할 수 없잖아요. gorgeous woman, beautiful woman 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동사는 뭘로 수식해? 동사는 부사로 수식합니다. 부사로. 그래서 근데 형용사가 부사는 어디서 왔어? 형용사에 와서 왔지. 그래서 형용사를 많이 외우면 뭐야? 부사도 풍성해지고 부사가 풍성해지면 동사가 풍성해지지. 그래서 형용사를 많이 외우면 명사가 풍성해지고 그래서 사품사죠. 명사, 형용사, 부사, 동사가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잘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결국 영어는 뭐야? 결국 영어는 두 가지로 가는 거죠. 첫 번째 뭐야? 단어 암기. 그지? 그 다음 뭐야? 그 다음에 표현 암기야. 표현. It's supposed to. 이런 거 있죠. 표현 암기. I wanna. I wanna. I need a. I need a. It's supposed to. He's required to. 이렇게 그 구문을 많이 암기하는 거랑 단어 많이 암기하는 걸로 끝나는 거예요. 뭐라 어렵지 않습니다. 영어 진짜 어렵지 않은데. 그러니까 결국 뭐야? 단순 반복으로 많이 외우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암에다가 전치사 표현하고 다 올려주고 있잖아요. 그냥 다 올려주고 계시니까, 올려주고 있으니까 많이 들으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꿈에 좀 더 가까이 가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뭐 시킬 때, 뭐 때문에 못하면 안 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이 뭐 시켰는데 그걸 뭐야? 내 능력이 없어서 못하면 안 되겠지. 그래서 꿈이 있어도, 그치? 꿈이 있어도 뭐야? 노력을 안 하면 얻을 수 있다, 없다? 얻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팩이야, 팩. 팩은, 자, 스팔스의 반대말이 뭐야? 팩이야. 자, 저번 시간에 할로우의 반대말은 뭐였지? 할로우의 반대말은 필이었어, 필. 필. 이건 필로 표현하지 않는다. 필로 표현하지 않고 드문드문 있는 거의 반대말은 팩. 우리 팩이라 원팩, 투팩, 쓰리팩 하잖아요. 그런 우유곽처럼 팩이 많지. 지금 이거 이 뭐야? 우유곽 팩처럼 많이 이렇게 있지? 그래서 조밀조밀하게 있는 거야. 사람이 조밀조밀하게 있으면 뭘 써요? crowded. 채워졌으면 filled잖아. 채워지면 이거 채워진 거. 여기 사이 빈 공간 보이죠? 채워진 게 아니라 드문드문 있는 거의 반대말. 오밀조밀하게 있는 걸 뭐라 그래? packed라고 그래. packed. 여기가 packed. sparse. pack이야. 그래서 이렇게 막 꽉 쑤셔 넣는 가방을 뭐라고 부르니? 백팩이라고 하죠. 백팩. 등에 이렇게 쑤셔 넣는 거죠. 그래서 백팩이 등가방을 백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팩이 꽉 찬 거, 스파스는 드문드문한 거. 이게 그림으로 해야 금방 봅니다. 엠프티는 이렇게 비어 있는 거야. 거기가 그러니까 있어야 될 게 거기 없는 거야. 그걸 엠프티라고 그래요. 근데 할로우는 그냥 빈 걸 얘기하는 거고 엠프티는 있어야 되는 게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엠프티가 채워지잖아요. 채워지잖아요. 그럼 필드가 되는 거야. 또 하나 있지. 비어있는 공간을 또 이렇게도 말하죠. vacant라고 그래요. vacant. 그리고 그게 채워지면은 occupy. occupy.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실 가잖아요. 비행기 화장실 가면 어떻게 써 있어? 사람 있음. 사람 있음과 없으면 어떻게? 사람이 없으면 vacant라고 써 있고요. 사람이 있으면 occupy. 그러니까 살다 살지 않다라는 뜻이 있어요. 살다 살지 않다. 그래서 살아 안에 내용물이 누가 움직이고 있음 뭐야? 그거는 occupy. 안에 내용물이 안 움직이고 있으면 vacant, 비어 있으면 empty, 그 다음에 채워지면 fill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에 hollow는 공간이 없는 겁니다. 공간이 없는 거. 그리고 sparse는 드문드문 있는 거. 그 다음 packed는 꽉 찬 거. 이게 단어 뜻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냥 빈 채움으로 외우면 안 되고 정확하게 그림으로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으니까 그림으로 만들어 드린 겁니다. 자, light는 가벼운 거야. 그냥 무거운 뭐라 그래? heavy, heavy. 그래서 lightweight급이라지, light급이라지. heavy급, light급. light는 가벼운 거, heavy는 무거운 거. light급, heavy급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baby so light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터치감을 나타내는 형용사 보겠습니다. flaky야, flaky. 송이송이, 눈꽃송이. flake라고 그래, flake. 눈송이를 snowflake라고 그래. snowflake. 얇은 조각이죠. 얇은 조각. 이렇게 얇은 조각, 얇은 거. 이게 얇은 거를 뭐라고 한다고? 원래 띤이 띤. 좀 띤. 띤한 거, 좀 띤한 거. 이렇게 얇은 거를 뭐라고 하면 플레이키라고 그래, 플레이키. 그래서 우리가 콘플레이크 아시죠? 콘플레이크가 어때, 그거? 이렇게 얇은 것들이 이렇게 있잖아. 얇은 거, 그 조각들이 있지? 그래서 콘플레이크에서. 플레이키는 이렇게 얇은 거. 얇은, 터치가 좀 얇게 되면, oh, that's, this is pretty flaky, right? 플레이키, 콘플레이크 하대. 플레이키, 얇다. 얇다를 플레이키를 씁니다. 그 다음에 털이 많잖아. 털이 많은 플러피라 그래, 플러피. 털이 많은 뭐라고 한다고? 플러피. 그래서 털이 많은 건 플러피.
자, 플러피하죠? 플러피. 플러피. 그래서 플러피하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뭐 특별하게 다른 걸로 플러프가 이게 털이니까 약간 느낌 자체가 털이 많은 느낌이지. 플러피. 어, 이제 플러피해. 우리 개가 겨울이라 좀 플러피해. 개털로 플러피 헤어. 개가 털이 많다 어떻게 한다고? 플러피 헤어. 혹시 집에서 보시고 계시는 분들 집에서 개 있죠? 그 개 데리고 가지고 옆에서 아니면 에이 플러피 이름을 그냥 이름을 플러피로 줘. 털이 많은 게 뭐야? 플러피. 헤이 플러피 come here. 플러피로 치면 되겠습니다. 어. 난 범피. 범피로드죠. 범피. 이걸 범프 뭐라고 그러지? 이걸 스피드 범프라고 그래요. 스피드 범프 뭐야? 어, 스피드 범프죠. 이거 한국말로 뭐라고 그러더라? 어, 속도 차단 막인가? 이렇게 어렵게 해요. 이게 범프야. 범피가 이렇게 울퉁불퉁합니다. 그래서 범피 로드야. 범피로 비포장 도로를 뭐라고 그러지? 아프로드라고 그래요. 아프로드. 비포장. 자, 포장 도로는 뭐야? 페이브드야. 페이브드 로드. 자, 어디서? 동사에서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사는 나중에 또 따로 외워야 되니까 동사편을 나중에 또 올려드리겠습니다. 조금. 자, 동사는 이제 일단 12동사 올려놓은 거 아시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야너기. 야너기로 일단 기운을 잡으시고, 어, 그리고 이제 뭐 다 많이 올려놨으니까 독해 꾸준히 하시고, 어, 계속 보시면 영어 늘 수밖에 없습니다. 있는 강의 다 들으세요. 있는 강의 다 들으시면 돼요. 자, 범피야, 범피. 오케이? 범피, 범피. 수업 직접 하는 거 올려놨으니까 아, 잘 들으시면 좋습니다. 다 옛날에 다 돈 받고 하는 건데 그냥 무료로 나눠드린 거예요. 범피, 범피. 그죠? 범피. 그 다음에 커들리야, 커들리. 이렇게 안으면 기분 좋은 거 있지. 안으면 좋은 거. 커들리라고. 이렇게 앉는 걸 커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 어떻게. 거들러붙어 있어, 이렇게. 거. 애들 둘이 막 들러붙어 있잖아. 안으면 앉고. 거들. 그래서 거들러붙었다고 해서 커들리. 그래서 앉다, 앉고 있는 거. 그래서 이렇게. 안으면 느낌이 좋은 거였지. 한국말은 없어요, 이게. 안으면 느낌 좋은 거. 막 이렇게 포근한 거? 포근한 거. 그걸 커들리래, 커들리. 그래서 커들리. 터치감, 커들리입니다. 자, 울퉁불퉁은 범피야. 얇으면 플러피. 그지? 플러피. 그 다음에, 얇으면 플레이키. 플레이키고. 어떻게? 털이 많으면 플러피. 털이 많으면 플러피. 헤어리라고 하면 안 돼. 이건 징그러운 거야. 헤어리. 털이 많은 걸 헤어리라고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징그러워. 막, 이 헤어리 징그러운 거. 이렇게 막 곱슬말인 거, 털이 많은 거. 헤어리 아닌 거. 헤어리 아니야. 뭐라? 털이 많은 뭐라고? 플러피, 플러피. 아름다운 개 이름 뭐야? 플러피, 플러피로 만들겠습니다. 커들리 있고요. 러프야. 러프는 이렇게 거칠은 거. 표면이 이렇게 거칠은 건 러프야. 이렇게 거칠은 거 러프. 그 다음 러프의 반대말은 소프트죠. 소프트. 부드러운 거는 소프트. 그 다음에 이렇게 약간 습기가 축축한, 축축한. 어, 댐 근처에 살았더니 모든 것이 댐피해. 그래서 댐프라고 하기도 하고. 댐피라고 해요. 댐피. 어, 방이 막 이렇게 축축해. 뭐야? Oh, this is 댐피. 댐피 해봐. 댐피. 어, 이걸 다른 게로 뭐야? 습기가 많다 그럼 뭐라지? 휴미드. 어우, 미드를 많이 봤더니 습기가 많아. 막 집에 습기 많아. 집에 밖에 안 나가고 겨울에 뭐야? 미드 많이 보면 어떻게? 창문 딱 열으면 어떻게? 창문 지금 막 물방울 딱 했지. 아우, 여기가 습기가 많다. 휴미드라고, 휴미드. 자, 습도가 높으면 휴미드고, 휴미드가 더 올라가지? 그럼 댐피야. 어, 방에 뭐야? 어, 물이 뚝뚝 떨어져. 댐피, 댐피. 댐 근처에 있는 물 해서 댐피로 외우면 돼. 댐 근처에 살았더니 모든 것이 이렇게 댐피 막 물이 떨어지려고 그래. 자, 그래서 휴미드와 댐피 같이 외웠습니다. 자, 그리티. 아까 거칠은 건 뭐랬니? 거칠은 거. 그냥 이렇게 조금 거칠은 건 뭐야? 이렇게 거칠은 거는 뭐라 그랬어? 아, 이렇게 조금 거칠은 러프라겠죠? 근데 그게 이게 아니라 좀 이렇게 막 거칠은 거야. 이렇게. 그리고 이게 울퉁불퉁하면 범피, 범피 로드였고요. 자갈이 많지. 자갈이 그리트가 자갈이거든. 그리트. 자갈이야. 자갈이 말이면, 어, 나의 그레이트 마징가 하는 자갈이 있다. 뭐, 이 그레이트로 같이 외워도 돼. 그레이트로 외워도 되고. 자갈이 말이면, 그레이리 해봐. 그레이리. 그래서 그리티로 외우면 돼. 그레이티. 자, 이렇게, 이 발음 조심하십시오. 그레이리. 이건 A야. 그레이리. A로 해야 돼. 그레이리. 이건 그리티. 이건 뭐야? 그레이리. 이건 그레이리. A에서 A로 해야 돼. 그레이리. 그래서 그레이리. 이건 그레이리고, 이건 그레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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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라요, 발음이. 이건 그레이리야. 그레이리. 그냥 이렇게 외우면 돼. 그레이리. 그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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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리는 자갈길이야, 자갈길, 그리리. 니가 그리 가리? 자갈길인데? 어, 여보, 뭐라고? 니가 그리 가리? 그리리? 그리 가리? 그리 가리, 그리리?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리 가리, 그리리. 그리 가리, 그리리, 그리리. 그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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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 가리. 니가 그리 가리? 자갈길인데 가리? 그리리. 좋아. 좁은 길로 가라오, 내로. 좁은 길로 가라오, 내로. 샌디죠, 샌디. 샌디. 샌디는 그냥 모래가 많은 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form이야, form. form은요, 하드 전 단계의 딱딱한 걸 얘기하는 거야. 하드는 아예 딱딱한 거죠. 안에가 어떻게? 안에가 다 차에서 딱딱한 거죠. 솔리드. 안에 빈틈 공간이 없는 거예요. 솔리드한 거야. 그걸 하드. 그전 단계 펌이야. 그래서 약간 딱딱한 침대를 펌베드라고 그래요. 펌베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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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프트베드 펌베드잖아. 펌베드. 그리고 이렇게 딱딱한 표면. 서피스라고 나와요. 서피스. 표면을 가진이지. 이디 붙이면. 명사 이디 붙이면 뭐랬어요?
가진이란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hard surface는 또 뭐야? 딱딱한 표면을 가진. 좀 이렇게 좀 딱딱한 게 아니라 좀 부드럽게 딱딱하면 firm faced였죠. 그다음에 아주 부드러운 표면을 가졌으면 soft surface입니다. 그리고 거친 표면을 가졌으면 rough surfaced 이렇게 말하면 돼요. 그다음에 자갈적인 했으면 gritty surfaced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gritty surfaced. surfaced 뭐야? 표면을 가진 벽한 뭐야? wall 그지? 어, house 하면 house 이렇게 말하면 돼. 그다음에 그런 표면을 가진 얼굴 하면 face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face. 그래서 hard surfaced, surfaced, soft surfaced. 그다음에 어떤 거야? 약간 표면이 어때? 약간 털이 많지? 털이 많은 뭐야? fluffy surfaced 하면 되지. 그러면 fluffy surface, 털이 많은 가방, 털을 많은 가방 뭐겠어? fluffy surfaced bag 이러면 되겠잖아, 그지? 백팩인데 막 백팩에 털이 있어. fluffy surfaced bag, backpack 이렇게 말하면 되겠습니다. 자, 가볼게요. abundant부터 갈게요. abundant, abundant. 번이 어떻게 있다고? 번이 풍성하네, 풍성해. abundant, 풍성한이에요. 자, multiple이 뭐야? 다양한 거지. 어, 두 배, 세 배, 네 배. 여러 배, 여러 배가 뭐야? multiple. packed야. pack은 뭐의 반대말이었니? pack. pack은 꽉 찬 거랬지. pack은 뭐의 반대말이었지? pack은 드문드문 있는 게 뭐라고? 드문드문 있는 거. 찾아봐. 드문드문 있는 거? sparse였죠. sparse. sparse. 스파가 드문드문 있댔지? 스파가. 자, flaky야. 자, 표면과자 flaky. flaky는 뭐야? 얇은 거. 얇은 거는 flaky였고. 자, 털 있는 건 뭐랬어? 털 있는 건? 털 있는 건? fluffy. 그렇지. fluffy. 그렇지. 털 있는 건 fluffy였고. 자, 또 모양 가볼게. smooth야. smooth는 부드러운 거지. smooth. 부드러운 거. 어, 표면이 부드러운 건 뭐였지? soft가 있었어. 그러면 soft가 있고 거칠은 건 rough였지? 그 다음에 어, 또 뭐야? 거칠었는데 울퉁불퉁해. 울퉁불퉁한 건 bumpy였어. bumpy. 그리고 어, 자갈이야. 자갈. 자갈은 gritty. gritty였지. 그리고 돌이 많으면 그 다음 뭐라 그래? 돌이 많으면 rocky라고 그래. rocky. rocky. 오케이? rocky. 그러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어, 모래 길이면 sandy. sandy. 어. 그 다음에 물이 많아. 물이 많으면 dampy. damp도 있고 뭐야? 습기가 많으면 humid였다. humid. 여기 써놓을게. humid. humid. 그 다음에 딱딱한 거는 hard였고 딱딱한 모양 표면을 가졌으면 hard surfaced인데 face라고 써놨네요. surfaced인데 똑같아요. hard face도 딱딱한 표면을 가진 surfaced였고 그 다음에 조금 딱딱한데 좀 덜 딱딱한 뭐야? firm. damp의 반대말은 dry였죠. empty는 빈 거고 차슨 fill이야. 자, 무거운 거의 반대말은 light였고 이렇게 안고 싶은 거지, 안고 싶은 거. 그런 촉감은 cuddly였습니다. 서피는 뭐 한다고? 서피는? 서피는? 피를 어떻게? 충분히 써. 불충분하게 쓰면 뭐야? insufficient였죠. numerous는 뭐에, 뭐랑 비슷해? 뭐가? 숫자가 다양하게 많은 거였지. 그리고 그냥 다양하면 diverse를 썼어요. diverse. 단어 몇 개 더 추가됐습니다. diverse를 같이 썼습니다. empty. numerous가 다양하니고 diverse 같습니다. 다시 하나씩 감식 갑니다. abundant 뭐라? abundant 풍성한 거예요. multiple은 뭐라? 여러 배. packed는 어떻게? packed는 채워진 거. flaky, flaky는 얇은 거였지. smooth는 부드러워. damp는 뭐야? damp는 humid랑 같이 왔다. humid, 그치? humid. damp는 축축한 거였지. firm은 딱딱해. rocky, 뒷단을 보면서 갑니다. rocky 뭐야? 돌이 많아. rough는 거칠었어. 거칠었네. sufficient 충분히 많아. 충분히. 아, 안 충분하면 insufficient. numerous 뭐라? diverse 다양한 거고 다이버가 많댔지. numerous는 숫자가 많아. numerous. empty는 가득 찼네. 반대말이지. empty 비어 있고요. 자, 여기서 같이 맞지 아까. 뭐 있다? vacant가 있고 그다음 뭐 있어? 사람이 안에 있으면 occupied 했어. occupied. 그치? 그래서 vacant와 occupied도 같이 가야 돼. vacant occupy, occupy, vacant, occupy, hollow, 그지? hollow, fill, empty, fill, vacant, occupy. 그 다음에, fluffy는 뭐라? fluffy? fluffy는? fluffy는 털이 많은 거, 털이 많은 거. gritty는 자갈이긴 해, gritty. hard surface 딱딱한 땅이었고요. dry, 반대말은 damp였습니다. 그 다음에, insufficient, 충분하지 않죠? 그 다음에, sparse,
sparse의 반대말은 뭐였지? packed. 가득 찼어. light의 반대말은 heavy. bumpy road. bumpy, bumpy, bumpy. speed bumpy였죠? cuddly는 안고 싶은 느낌은 부드러운 거였죠. cuddly. sandy는 뭐야? 그냥 sand가 많은 거. sandy. soft는 부드러운 거. soft는 부드러운 거. occupy 더 지우고. bacon도 더 지우고, diverse 지우고, empty도 지우고, numerous, sufficient. 다시 한번 갈게요. abundant도 풍성한이었지. multiple 여러 배야. fact 가득 찬 거고, flaky가 따라닥닥닥 더 지우면서. 자, 하나씩 한 번씩 다시 한번 보면서 단어를 더 정확하게 외워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가지요. 자, 이제는 한번 했으니까 단어 잘 생각하면서 금방 외워보겠습니다. 자, 습기가 되게 많아. 습기가 많아. 그지? 뭘 봤더니 습기가 많아졌어? 방에? 습도 걸렸네. 뭘 봤으니까. 뭘 봤어? 영화를 뭘 봤다고? 미드를 많이 봤지. 미드. 그래서 휴미드가 되겠습니다. 습기가 많았더니 막 내가 어디 근처 산다고? 어디 근처 산다고 습기가 많아? 막 물이 뚝뚝 떨어지네. 어디 근처서? 댐 근처 사네. 댐 근처. 자, 부드럽다는 말의 반대말 찾을 거야. 부드러운 말이야. 일단은 부드러운 거 스무스로 가네. 자, 스무스에 부드러운 거에 반대말 뭐 있지? 부드러운 거 말하는 거 일단 거칠어. 거칠은 거 뭐 있어? 거칠은 거 러프 있고요. 러프 있고. 얘도 그냥 러프가 있으니까 자갈길 이렇게 자갈길. 자갈이 있으면 자갈이 있는 거 뭐야? 그리디. 그리디가 됐어요. 그리고 표면이 딱딱하네. 하드 서피스트가 있어. 하드 서피스트가 있고. 또 하드 서피스트가 또 있으니까 딱딱한 표면이니까 또 뭐도 있니? 울퉁불퉁하는 범피가 있겠죠. 범피. 범피 했나요? 범피 안 했네. 범피. 울퉁불퉁한 어디 갔냐? 울퉁불퉁한 범피가 있네. 그리고 돌길이야, 돌길. 그럼 뭐야? 그거는 락키 마운틴이죠. 그 다음에 딱딱한 거야, 딱딱한 거. 표면이 딱딱한 뭐래? 하드 서피스트야.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덜 딱딱한 거지. 부드럽게 딱딱한 건 펌 되겠습니다. 펌. 자, 또 하나 가볼까? 그러면 우리 아까 스노우 뭐랬어? 얇은 거. 콘 플레이키였어. 콘 플레이키가 됐고요. 가득 찼으면 어떻게? 원래 필이죠. empty지. empty가 있는데 empty가 차면 어떻게? 필이었는데 그거 말고 드문드문 있는 거 있었지. 드문드문. 뭐가 드문드문 있다고 그랬니? 스파가 드문드문 있네. 스파스가 있고요. 드문드문 말고 가장 오밀조밀하게 있으면 뭐야? 팩트가 됐어. 자, 그리고 한 배, 두 배, 세 배, 여러 배는 멀티플. 그리고 풍성하게 많아. 뭐가? 빵에 뭐가 많아? 풍성하게. abundant였습니다. abundant. 그리고 충분하게 쇼핑을 많이 했지. 걔 이름 뭐라 그랬어? sufficient였어. 불충분하게 했으면 insufficient야. 자, 댐프, 습기가 없는 거에 반대말은 dry가 되겠죠. dry가 되고. 자, 우리 아까 개 이름이었지, 개 이름. 털이 많은 개 이름이 뭐였지? fluffy였어. 자, 채워지는 거 두 개. 안에 사람이 있으면 vacation이죠. vacant가 됐어요, vacant. 그리고 차 있으면 occupant, n 빠졌어요. occupant. 그 다음에 다양하게 많은 거죠. 숫자가 많으면 numerous였고. 그 다음에 다양하게 다이버들이 많은지, 다양하게 많으면 diverse였습니다. 무거움의 반대말은 heavy급의 반대말, light급이었고요. 앉기 좋은 느낌이면, 보드라운 느낌이 있으면 그건 뭐야? cuddly였습니다. 그 다음에 soft하고 sandy까지 같이 보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